요즘 고민인 게이둘 중에 넘버원이 뭔지 고민이에요. 제가 먹는 진짜 실제 비타민들인데, 아이고, 현알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아입니다. 현아의 마이 10 favorit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물건들을 이렇게 소개해 볼 일이 없었어서 일단 저는 미니백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미니백이 아니면 아예 큰 백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예 작거나 큰 거. 요즘에 제 favorite 컬러가 블루예요. 블루 컬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컬러도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매력에 빠져있는 가방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미니백이 미니지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점이 팔목에 이렇게 감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좀 재미있고 키치한 그런 요소들을 좋아하는데, 그 매력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가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를 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향 같은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냥 요즘에 평소에 쓰는 데일리 바디 제품들인데, 편안한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몸이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바디 제품을 꾸준히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집에 이만큼 남았었는데 새거 찾느라 혼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로션이. 그래서 챙겨올 때는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좀새 것들로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이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발랐는데요. 처음엔 샤워하고 나서 저는 오일을 먼저 발라주고 그 뒤에 마무리로 로션을 바르는 편이에요. 이 카메라는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사진 뭘로 찍어요? 언니 카메라 뭐예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주로 카메라는 아이폰 아니면 라이카 이렇게 두 종류를 쓰거든요. 아이폰에서 프레쉬를 켜서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굉장한 것 같은데, 프레쉬를 켜서 촬영하는 거. 그러면 색감이 뭔가 쨍해지는 그런 촬영을 좋아하고, 이 라이카 같은 경우에도 원래도 여기에 후레쉬가 있는데, 이 후레쉬는 제가 또 따로 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제 SNS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와 봤습니다. 제가 주전부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별다방에 파는 쥐누니콩 오곡 크런치를 먹게 됐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게 콩 맛이 나는데 살짝 달달한 느낌에 식감도 좋고, 제가 평소에도 검은 콩을 그냥 주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런 푸드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챙겨왔고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과자고, 그리고 이것도 요즘 제가 빠져있는 초콜릿인데 밀크 초콜릿이고, 뭔가 씹히는 맛?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저는 평소에 초콜릿이 꼭 있어야 하는 게 당을 많이 찾아요. 당이 떨어지면 안 돼서 초콜릿,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제가 먹는 진짜 실제 비타민들인데, 이거는 오메가, 아이고, 현알라마. 오메가고요. 마그비. 이게 속이 안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도당. 무대 서기 전이나 스케줄 있을 때 먹고 나면 한 30분 정도? 어지럽거나 이런 게 괜찮은 게 30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약간 손 떨리고 힘들다 이럴 때 챙겨 먹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숫가루를 좋아하는데, 그냥 아몬드 브리즈를 타서 먹으면 제일 맛있거든요? 나 되게 곡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맞네? 이 미숫가루 맛이 맛있어서 보통 한 박스씩 주문을 해서 챙겨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밥을 제때 잘못 먹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해서든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다 남은 옥수수인데, 제가 하루에
한번 옥수수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솥도 사고 맛있는 옥수수들을 주문해서 다 먹어보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여러분들 맛있는 옥수수가 있는 거를 아신다면 제게 더 댓글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배달로 시켜 먹는 옥수수인데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촬영이 있어서 조금 양심에 찔리지 않게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런 고무줄인데, 저는 머리숱이 진짜 많아가지고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조금 고무줄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편이고, 제가 최근에 붙임머리 시술을 받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거기서 붙임머리에는, 아이고 제 머리카락이 여기 있네요, 붙임머리에는 이 빗이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콤팩트해가지고 이 빗을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찐템. 저는 헤어쌤이랑 같이 마크폴린이라고 부르는데, 펌을 하고 손상됐을 때나 제가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가만히 못 두잖아요. 매 앨범 나올 때마다 헤어스타일링을 계속 매번 바꾸다 보니까, 이건 핑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저 머리를 자주 바꿉니다. 그러려면은 이 마크폴린이 영양을 채워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쓴 지. 가장 좋은 에센스인 것 같아요. 속부터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언니 머릿결 괜찮아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안 괜찮지만 저는 이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짠! 이거는 제가 다니는 약국에서 이런 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트러블이 날 때 이제 뾰루지가 나기 전에 붙이고 자거나 8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붙이고 있으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지? 했는데 제가 거기에 약사님과 정말 친해가지고, 선생님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실 일이 없어, 속는 셈 반반 뭔가 믿음도 가고 해서 사봤는데, 진짜 붙이고 8시간 뒤에 저는 들어갔거든요, 트러블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 어떤 건지 아시죠? 뭔가 답답한데 내가 짤 수는 없는 그런 트러블이었는데 여기 써져 있네요. 하룻밤 홈케어라고. 진짜 하룻밤 홈케어로 이만한 게 없다. 저는 원래는 트러블이 아예 잘 안 나는 편이어서, 조금 그날을 앞두고 있을 때나 그럴 때 이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 짜잔! 네, 이런 반짝이는 제가 스티커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제 가방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꺼낸 거라서. 보통 이런 스티커들 종류별로 한 30가지씩 구비하고 모아두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제 핸드폰인데, 이것도 집에서 심심해서 제가 투명 케이스에 그냥 붙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예쁜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하면 더 반짝거리거든요. 와, 이거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매니큐어인데, 이거는 젤네일이 아니라 그냥 매니큐어인데 컬러가 진짜 예뻐요.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다 쓰면 또 사고, 다 쓰면 또 사고 하는 그런 컬러? 그리고 이걸 제가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게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셀프네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젤네일을 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워져요, 굉장히 빨리. 한 2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왜 가지고 왔지?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때 좋아하는 컬러 하나만 챙겨서 가기에는 아쉽잖아요. 손톱도 바꾸고 싶고 하니까 컬러는 3개 챙기지만 이렇게 구울 수 있는 램프는 컴팩트한 걸로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충전식이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이제 향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거는 저희 매니저 오빠께서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아야, 이거 뭐야? 이렇게 뒤에서 웃고 계신데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체리 향이에요. 쓴 지도 6, 7년 정도 된 체리 향인데 제 차를 타면은 이 향이 납니다. 차 안에 딱 하나만 꽂아두었을 때 그 은은하게 퍼지는 체리 향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향수들? 아, 요즘 고민인 게 이 둘 중에 넘버원이 뭔지 고민이에요. 원래는 상탈이었는데 상탈은 제가 쓴 지 정말 오래됐어가지고 원래 1등! 당연히 그냥 저한테서 나는 향이었는데 요즘에 이 친구도 너무 좋아서 그 자연의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1등을 못 뽑고 있습니다. 둘 중에. 그리고 이것도 우디계요? 저는 보통 향수를 한번 고르면 진짜 오래 쓰는 편이어서 5년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고 지금은 25살? 이쯤부터 우디 계열을 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소독? 핸드 그 소독제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티슈도 챙겨 다니고 하는데 가방에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챙겨 다니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컬러가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원래 퍼플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오늘은 라벤더로 챙겨왔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평소에 쓰는 핸드크림. 이것도 이 향이랑 똑같습니다.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좀 잘 챙겨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귤 향 있잖아요. 그런 냄새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루에베 많은 제품들을 좋아하지만 슈즈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평소에는 이제 높은 구두들을 많이 신어보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발이 편안한 것들이 좋은데 신었을 때 착 감기는 느낌 때문에 이 슈즈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발이 편한데 살짝 굽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닥에 붙은 느낌이 안 난다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슈즈입니다. 지금까지 현아의 My 10 Favorite 잘 보셨나요? 제가 알찬 것들을 소개해드렸어야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클레르에서 5월호에서 더 재미있는 사진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5월호에서 만나요. 안녕.